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도당 김중현입니다. 오늘은 진짜 달달한 방송이 되겠네요. 포도당.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오늘 저희가 다루는 감독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잖아요. 네. 제가 아는 빌레브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어? 네. 아르노드 빌레브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브랜디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브랜디를 뭘로 만들겠습니까? 와인으로 만들죠. 네. 와인은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네. 이름을 포도당으로. 아, 근데 뭐 달달한 냄새가 날 때 술 냄새가 나는 방송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 포도당을 네. 지은 이유는, 그리고 브랜디를 지은 이유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이름을 막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드니 빌레브 감독 최근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컨택트라는 영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또 다시 드니 빌레브 영화들 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래서 아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드니 빌레브의 작품 세계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니 빌레브 감독을 처음 만난 게 부산 영화제 그을린 사랑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오, 진짜 시네필이야. 네. 네. 가가지고 심지어 제 첫 GV가 네. 드니 빌레브 감독이었어요. 어, 참석하셨어요? 감독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대담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구경했죠. 아, 이렇게 아, GV에 그 나간 게 아니고 네. 객석에서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중간에 가고 싶었는데 네. 말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아. 못 나가고 끝까지 다 들었어요. 네. 아무튼 저의 첫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니까 첫 GV 관람이 그을린 사랑이었고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봤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중요하네요. 네. 자, 드니 빌레브 작품들을 일단 쭉 작품들만 일별을 해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걸 매칭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다 드니 빌레브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원래 이제 폴리테크닉이라는 작품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 개봉하지 않았고 이 작품은 말하자면 뭐 조승희 사건? 그런 사건의 캐나다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공대에서 벌어지는 어떤 굉장히 안 좋았던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 흑백 영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바로 그 집에 처음 참석하셨다는 그을린 사랑으로 국제적으로 정말 크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때 이 드니 빌레브 별명이 뭐였나 하면 캐나다의 박찬욱이었어요. 실제로. 비슷한 느낌이 있긴. 네, 왜냐하면 이제 그을린 사랑의 어떤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올드보이를 떠올리게 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반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비슷한 내용뿐만 아니라 뭐 어떤 스타일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을린 사랑 이후에 많은 전 세계 관객들이 국내 관객들도 그렇고 드니 빌레브를 이제 주목하게 됐고요. 에너미 같은 작품, 프리즈너스 같은 작품,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이제 시카리오 같은 작품으로 큰 평판을 얻었고 이제 컨택트까지 나왔는데요. 다음 작품이 또 엄청난 작품이잖아요. 블레이드 러너죠. 그렇습니다. 이 블레이드 러너는 사실은 원작의 그 광휘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 속편 못 만들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지금 한 30몇 년 만에 속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작품을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포스트 프로덕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네. 잘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드니 빌레브의 어떤 작품 세계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드니 빌레브는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일단 심플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빌레브 얘기했잖아요. 아르노드 빌레브가 브랜디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인을 포도로 만들고 와인을 태운 게 브랜디예요.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술상식도. 어떤 네. 하나의 이야기를 태우고 네. 걸러서 네. 그 증류만 해낸 작품이 바로 드니 빌레브의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브랜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술로 따지면 브랜디의 느낌이 바로 드니 빌레브의 작품 세계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도 확실하고 또 브랜디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네, 이 작가가 아닌 사실은 이런 캐치하기가 어려울 텐데 참고로 뭐 브랜디의 가장 유명한 게 꼬냑, 알마냑 이런 게 브랜디의 한 종류죠. 아, 그래요? 네, 더 길게 얘기해 드릴까요? 네. 그런 게 있죠. 네. 네.
저는 일단 빌레브 영화들 생각하면 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타일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장대한 이야기, 거의 뭐 그리스 비극적인 이야기 이런 걸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장대한 이야기에서 데니 빌레브 영화들은 첫 장면들이 다 예술이에요. 야, 네. 마지막 장면들도 좋지만 처음 장면을 딱 보게 되면 와 하면서 영화에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다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그 오프닝부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장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것이 또 흥미로운 것은 뒷부분에 대부분 다 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반전이 있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되짚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반전이 식스센스나 이런 식의 반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뭐 브루스 윌리스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이게 만드는구나. 안 되는구나. 네. 향후 30년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런 엄청나게 놀라는 반전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야기를 되짚어보게 하는 반전을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 좋아하는 게 굉장히 시적인 감독이 아닌가 그리고 플롯을 짜는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드니 빌레브는 그을린 사랑 이후엔 시나리오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나리오를 이렇게 의뢰가 오면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응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드니 빌레브의 어떤 스타일이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대로 떠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그을린 사랑 역시 원작이 연극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각본을 썼다고 하지만 각색이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그 볼출하는 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취사선택을 하고 그것을 또 각색해내고 이런 능력들이 그러니까 각본으로서가 아니라 연출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감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적인 특징을 보면 이게 다 본인이 최초로 만든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선악이 아주 모호한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세계를 상정해 놓고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거대한 도덕적인 혼란, 윤리적인 혼란 같은 것을 영화에 깊숙이 다뤄서 다 보고 나면 이 이야기들이 쉽게 안 잊혀져요. 네. 왜냐하면 그냥 장르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그 에너미라는 영화에 보면 제일 앞에 한 줄 문장이 나오는데 에너미라는 영화가 사라마고의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그렇죠. 만든 영화잖아요. 네. 거기 한 줄이 나오는데 사라마고의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드니 빌레브 감독을 설명해 주는 문장 같았어요. 혼돈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질서다. 이게 저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 세계를 보여주는 문장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아직 해석되지 않은 질서를 향해서 이 혼돈의 뻘밭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들이 아닐까 그렇게 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니 빌레브의 작품 세계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드니 빌레브의 최근에 나온 영화들 중에서 컨택트까지는 다룰 수가 없고 이전 영화들 중에서 가장 좋게 느껴지는 세 편을 뽑아봤습니다. 그 전에 아직 특종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뭐죠? 저기 1분 브리핑에 또 대단한 특종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브랜드에 이어서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지. 아, 드니 빌레브 감독이 그 컨택트, 이제 영어 제목은 어라이벌이죠.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 오늘... 해석되지 않은 그 드니 빌레브의 질서를 이 혼돈 속에서 드디어 만들어 주시는군요. 네, 오늘 또 특종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1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또 색색으로. 드니 빌레브 감독이 작품 세계를 쭉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일단 한 단어로 제목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거의 모든 영화가 한 단어로 된 제목들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가 워낙 건조하고 심플하고 간결하다 보니까 제목 역시 한 단어로 짓지 않나. 그런 제목 역시 작가의 스타일을 반영해주는 제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제목도 쭉 열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어떤 그 어라이벌이라는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 보면 어떤 메시지를 받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앞 글자를 봤더니 MNPIP 이렇게 MN이 화학기호로 망간이죠. 그리고 PIP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SAB 이 뒤에 어떤 글자가 더 이어질까? 전 추측을 해봤습니다. 망간 파이프 사보타지가 않을까? 이거는 무슨 말이야? 지구인들에게 망간 파이프를 사보타지하는
혁명을 주도하고자 하는 외계인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SAB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 것인가. SAB 다음에 A가 온다면 사바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O가 되는 순간 사보타지. 이건 사보타지를 일으키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거대한 혁명의 메시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음 블레이드 러너 다음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띄고 있다. 드니 빌레브는 지금 A와 O 사이의 갈림길에서 너무 막 제가 보기에는 O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이 치밀하게 아주 오랫동안 이 앞글자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해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 브리핑 할 때 뒤로 몸을 이렇게 젖히는 거 보이시죠? 뭔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엄청난데요. 곧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꼭 드니 빌레브 감독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And what is it for? We're going to El Paso, right? You're not American. Nothing will make sense to your American ears. But in the end, Contact 컨택트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하고 이전 작품들을 챙겨보시니까 한번 역순으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다룰 작품은 바로 시카리오입니다. 아직도 뇌리에 선명한 그쵸. 그 장면과 총소리와 그 마지막에 비극이 뇌리에 선명한 작품입니다. 네, 인물들도 너무 선명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공간,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실제 있는 공간이죠. 멕시코에 있는 국경도시죠. 호아레스라는 국경도시인데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텍사스의 엘파소가 멕시코랑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리오그란데강이 흐릅니다. 서부국의 무대이기도 한데 그 엘파소에서 호아레스 갔다 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양자 사이에서 얼마나 깊은 그런 세계 사이의 어떤 심연이 있는가, 끔찍한 지옥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걸 그려내는 작품인데 아, 영화를 보면서 참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네. 장벽이 생기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죠. 곧 생길 것 같죠? 생기겠죠? 네, 큰일 났네요. 큰일 진짜. 났습니다. 네. 자, 일단 시카리오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배우들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누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의외로 에밀리 블런트가 굉장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배우들은 원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했는데 에밀리 블런트는 마치 관객의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직접 대리체험하는 것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하기 쉽지 않았을 그런 그 연기였을 텐데. 그렇습니다. 에밀리 블런트를 보면서 이 영화에서 저는 누굴 떠올렸냐면 양들의 침묵의 조디 포스터. 굉장히 비슷한 그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그 모든 일에서 그 정보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자체로 혼란을 겪으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인데 연기 스타일이나 아니면 캐릭터의 특성이나 이런 게 양들의 침묵 조디 포스터와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제일 인상적인 건 영화를 보고 나면 베니치오 델토로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있죠? 베니치오 델토로 보면 그 출동하기 전에 양복을 개어서 놓는 장면이 있어요. 양복 하나 개는데도 포스가 막 흘러서 와, 이 사람은 양복도 이렇게 개는구나. 중간에 이렇게 약간 악몽의 비행기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장면이라든지 손 떠는 장면 이런 거. 그 악몽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 표정, 손의 움직임만으로 그가 어떤 악몽을 꾸고 있는지를 글쎄, 보는 것 같은. 사보타지하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치밀한 감독이네. 그렇죠. 시카리오는 이제 어떤 면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드니 빌레브가 이제 모든 훌륭한 작가는 자기가 만들어낸 창조해놓은 그 안에서의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인 것처럼 확신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빌레브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농담처럼 이제 멱살 잡고 끌려고 가는 영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20자평을 그렇게 썼었어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영화라는 건 바로 이런 영화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진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어떤 굉장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 네, 저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모든 작품에 그 24평을 다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영화를 멱살을 잡고 갑니다. 이 돌려막기 해도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말을 바꿔서 팽팽한 긴장감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가지고 또 돌려막기를 하고 있죠. 네, 멱살 잡고 가는 감독의 팽팽한 긴장감. 지적인 긴장감. 이런 식으로 또. 되고.
그래서 빌레브가 놀랍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SF 중에서도 이제 언어 결정론을 다루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어려운 학구적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아주 느리게 그러면서도 지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컨택트라면 이 영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실제했던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국제 문제의 어떤 핵심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사실적인 또 긴장감을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화법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른데 그 속에서 이 관객을 사로잡는 어떤 그 장력 이런 것들이 아주 팽팽한 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영화가 너무 잘 묘사한다는 거죠. 드니 빌레브 감독의 연출도 훌륭했지만 시카리오는 로저 디킨스 감독의 촬영 감독의 힘이 좀 크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그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는데 뭐 항공에서 촬영한다든지 그리고 그 동굴을 들어갈 때 실제 화면을 컴퓨터 화면 같은 게임 화면 같기도 하고 일부러 실제 의도가 되었죠? 네, 전투하는 네. 사람들이 보는 장면 같기도 한 그 다양한 촬영을 통해서 실제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감독이 바로 이 로저 디킨스 촬영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이제 키노 입사하실 때 촬영 감독 이름 몰라가지고 떨어지신 지금은 내가 10명 될 수 있어. 야 지금도 네. 로저 디킨스 바로 나오잖아요.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키노가 없어졌어. 자, 이 로저 디킨스 말씀하셨는데 현존하는 감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촬영 감독입니다. 네. 아카데미 후보에 벌써 11번 올랐는데 수상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없나요? 올해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올해 리스트를 못 봤네요. 왜 안 올라갔는데? 네. 근데 로저 디킨스가 가장 많이 이제 협업을 하는 사람은 코언 감독입니다. 코언 형제 감독인데 사실은 프리즈너스도 또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드니 빌레브하고도 파트너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촬영만은 아니고 저는 편집의 역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뭔가 하면 엘파소에서 회의를 끝내고 뭔가 답사를 위해서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아, 국경을 넘어가는 검문대 네. 넘어가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촬영을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영화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객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건가 하면 넘어가기 전에 엘파소와 후아레스 사이의 어떤 국경지대의 황량함 같은 걸 부감샷으로 보여주고 검문소를 지나갈 때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굉장히 부감으로 차가 그냥 국경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서 들어가는 장면을 하나의 쇼트로 보여줍니다. 이게 애초부터의 촬영 계획인지 아니면 편집에서 선택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엄청난 긴장감과 사실감을 주는 그런 영화 언어로 그 장면을 묘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그런 선택 그리고 또 그것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구현한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아레스는 극 중에서 말하자면 지옥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사는 엘파소라는 곳에서 그 지옥의 한가운데로 쑥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하나의 쇼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하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혼돈을 영화 속에서 나누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딱 들어가게 돼서 그 차량들이 막 그렇게 질주하니까 엄청난 풍경이 되는데 시민들이 그걸 보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두 개의 쇼트로 나누지 않고 이 차들이 막 진입한다? 그때 카메라가 옆으로 돌리면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도 벽에 공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놀고 있는 풍경을 하나의 쇼트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순간 이제 여기 처음 들어가 보게 된 케이트는 굉장한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얼죠. 그 순간 이 베니치오 델토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Welcome to Juarez 라고 조롱하듯이 말을 하게 되면 케이트가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보면 세상에 저 멀리 교각에서 네. 목이 잘린 시체가 매달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본다 하고 쳐다보면 그것을 카메라가 그대로 커트 없이 이동을 해서 매달려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까 손으로 벽을 치는 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장면들 같은 것이 결국은 그 속에 진입하게 된 그것을 처음 보는 케이트라는 인물의 어떤 마음과 혹은 그 지옥 속에서 풍겨지는 끔찍한 후아레스의 전경과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런 또 일상의 풍경들이 사실은 다 한 군데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을 영화가 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카리오의 마지막 장면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장면은 앞에 약간의 이제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만 말씀드리면 네. 애가 축구하는 얘기예요. 아, 축구하는 그쵸. 장면인데 네. 애가 공을 몰고 가다가 공을 뻥 차면 공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총소리를 듣고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와요. 네. 축구가 계속 이어져요. 네, 이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쟁과 일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 여기가 바로 지옥이야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또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주인공 3명이 있는데 이 3명은 가족 관계가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는 가족이 있었던 케이트는 극 중에서 이혼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극 중에 이렇게 약간 악당 쪽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다 가족의 세계를 굉장히 진진하게 묘사해 줍니다. 극 중에 이제 실비오라는 멕시코 경찰이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 인물과 관련된 가족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든지 혹은 마약 보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마약 보스도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저런 어떤 악행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뭐 등등 했던 것을 그런 것을 이 아이러니 같은 것을 이런 설정에서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마지막에 케이트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 네. 그 장면에서 흘리는 눈물이 진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장면을 찍을 때 에밀리 블런트가 아이들을 생각했대요. 아,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 그 에피소드처럼 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게 지옥에서 살아가는 참담한 맛, 그걸 느껴보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시카리오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네. I couldn't find them! Detective Loki. Throw me your hands right now! Huh? That boy has never been in trouble, not a day in his life. Well, this thing's clean. I'd start looking in the woods by the rest stop. Oh, no, no, no! Day six, and every day she's wondering why I'm not there. Why did you look for my daughter? Two 번째 작품은 프리즈너스입니다. 저 이번에 이 작품을 봤거든요. 네. 와, 정말 멱살 잡더라고요.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고 한 10분부터 멱살 잡기 시작하더니 네. 숨 막히다고 나와달라고 했는데 네. 절대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글쎄요. 네. 네. 마지막까지. 이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진한 작품이라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영화 한 편 봤네 이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순간부터 이렇게 뭔가를 곱씹게 되고 마음이 착잡해지게 되고 저는 예전부터 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이 영화의 그 짤막한 스토리를 보고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계속 미루게 됐었어요. 감정적으로 힘들죠. 네, 그래서 미뤘는데 마지막에 던져주는 엄청난 어떤 그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걸 견디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드니 빌레브라는 감독을 신뢰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무엇을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굉장한 신뢰감을 주는데 예를 들면 프리즈너스에 보시게 되면 첫 장면이 일단 굉장하잖아요. 네, 대단하죠. 네. For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Now and forever. Amen. 일단 영화 속에 사슴이 나오면 그 사슴은 무고한 존재예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영화가 디어헌터 같은 영화인 거죠. 근데 사슴이 있는데 그 사슴을 자기가 직접 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이 그걸 쏘게 하고 쏴서 한 발에 죽이게 되니까 아 잘했다라고 이제 아버지가 칭찬해 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하필이면 깔리는 보이스오버는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건데 주기도문 중에 핵심으로 그 중에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남들을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네. 나의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얘기가 사실은 뒷얘기하고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죠. 제목이 일단. 그렇죠. 네. 제목 자체가 밑줄 긋고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제가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이 영화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흥미를 느끼지만 차마 보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 스토리예요. 네. 일단 10살 안팎의 10살도 안 된 두 어린 소녀가 어떤 성인인 남자 용의자로부터 납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상한 어떤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영화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초반에 죽은 사슴 시체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슴 시체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초수감사들이니까 이제 요리를 해서 사슴 고기도 나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처음에 왜 보여주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영화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암시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는 심지어는 이것을 과격하게 일부러 보여줘서 그 자극적인 영상을 관객으로 하여금 일부러 보도록 만드는 영화들도 많아요.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만 앞에서 죽였던 그 사슴 시체와 사슴 고기를 통해서 뒤의 이야기들을 그냥 상상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묘사하고 무엇을 묘사할지 영화 속에서 물고문하는 장면도 있는데 물고문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또 사설 과목이 나오는데
사설 감옥 내부 풍경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작은 그 눈만 보이는 부분만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불필요하게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관객을 흥분시키지 않는다라는 건데 드니 빌레브가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이야기는 결국 이제 두 인물이 서로 대립된 견해를 보인다는 게 중요해요. 사건 그렇죠.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인공인 이제 켈러라는 남자, 휴 잭맨이 연기하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아이가 유괴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살아 돌아올지 아니면 끔찍한 일로 못 돌아올지 이런 상상하는 속에서 폴 다노가 연기하는 알렉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자기가 볼 때는 범인이거든요. 근데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또 한 명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그 경찰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는 로키라는 형사. 제이크 질레날? 네,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 참 잘하잖아요. 그 로키라는 그 형사인데 이 형사는 당연히 경찰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수사를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땐 알렉스가 범인이 아닌 거죠. 그런 이제 그 두 사람의 대립이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한데 이 대립은 사실상 본능과 문명의 대결인 거예요. 네. 본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내 아이가 유괴가 되었다. 그 내 딸이 죽을지 살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에 가만히 앉아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히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과한 행동을 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고 딸을 살려내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사적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박찬욱 감독님과 비슷한 부분이 여기 또 있네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금자씨가 사적 네. 복수를 하면서 그 설득하고 사적 복수를 행하는 장면 역시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친절한 금자씨에서 최민식 씨를 다루는 방식과 네. 이 영화에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악당을 다루는 방식이 같아요. 그러네요. 그 인물을 네. 일면적으로만 일부러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은 일면적으로만 묘사해야 그것 자체가 조건이 돼서 이 영화가 제기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네.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공간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학교 교실에서 학부 형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가해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폐가가 나오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드니 빌레브 감독이 공간을 참 잘 쓰는구나. 지하실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지하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시체가 발견되는 지하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휴 잭맨 내 지하실이 한번 나오고 또 하나의 지하실이 있는데 두 개가 더 있어요. 네, 그렇죠. 아, 다 더 있나요, 두 개? 네, 네. 저는 이 세 개의 지하실을 정말 잘 쓰고 표면에서 일어난 일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암시 혹은 그 상징 같은 게 맞습니다. 굉장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마네킹이 묻혀있는 지하실이 하나 더 있으니까 모두 네 개가 있을 텐데 네네. 더 흥미로운 것은 나머지 것들은 다 지하의 공간들이에요. 제목은 프리즈너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다 지하의 수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화인데 딱 하나 갇힌 사람 중에 한 명만은 2층에 갇힙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인물은 2층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누구는 왜 2층에 갇히고 누구는 지하에 갇히는가라는 건데 지하에 갇힌 것과 2층에 갇힌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쨌건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푼다면 부모나 범죄를 당한 유족이나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내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어떤 절실함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문명은 사적 보복을 금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 쪽을 찾아가서 마음대로 보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법과 어떤 질서의 테두리에서 경찰이나 어떤 사법제도로 하게 되는데 그 양자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명을 대변하게 되는 로키와 사람의 본능적으로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사적 보복을 원하는 켈러의 사이에서 과연 인간이 지켜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를 네.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이 프리즈너스를 만드는 그 이야기 방식에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몇 개 있는데 항상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과하잖아요. 네네. 미로를 설정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뱀이 나온다는 게 좀 약간 과했어요. 네. 이게 너무 상징이잖아요. 뱀이라는 게 초반에 나오는 사슴인 것처럼 후반에 나오는 뱀이 너무 많은 걸 상징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뱀을 내가 봤는데 네. 뱀을 안 봤다고 얘기하고 싶어. 네. 그만큼 너무 직접적이어서 좀 적나라한 부분이 있지만 뭐 넘어가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자, 뭐 네. 사실 이 프리즈너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토대한 그렇죠. 영화예요. 네. 대표적으로 주인공이 이제 켈러가 목수예요. 근데 목수는 예수 아버지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극 중에 어떤 인물이 이름이 홀리예요. 홀리인데 물론 스펠링으로는 H-O-L-L-Y를 쓰는데 들을 때 우리는 당연히 H-O-L-Y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어떤 느껴지는 부분이라든지 초반에 뭐 주기도문을 외우는 부분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인간관,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다, 죄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영화가 펼쳐내는 이야기들은
기독교적인 어떤 인간관하고 아주 다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영화가 또 갖고 있는 진진함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 자, 마지막으로 그을린 사랑인데 바로 그 TV에서 보셨다는 네. 네. 감독을 제가 봤죠. 네. 봤는데 네. 연극이 원작이었다 뭐 많은 얘기 했는데 기억나는 건 없고요. 마지막에 반전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극장을 나오는 다 얼빠진 표정이 이게 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영화는 우리가 이제 드니 빌레브 하면 떠올리게 되는 첫 번째 인상이자 가장 강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영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운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영화를 굉장히 품위 있게 만들었죠. 이 영화는 이제 레바논 내전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뭐 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결국 죽은 내전이었는데 이 내전은 이제 기독교인하고 이슬람교도들의 어떤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인물의 비극을 다룬 거죠. 나왈이라는 여성의 비극인데 그 이야기가 정말로 장대하게 펼쳐지는데 이 모든 일의 기원을 찾아서 떠나는 일종의 정신적인 혹은 시간적인 로드무비처럼 공간적으로도 로드무비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영화에 펼쳐지는 어떤 그리스 비극 같은 이야기. 네, 초반에 두 개의 세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그을린 사랑에서 나왈과 미하드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네. 이 두 사람이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저 이 두 개의 세계를 교차하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인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품위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전에도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이 하나 아는 두세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버스에 타게 되죠. 버스 장면이죠. 네. 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한 75년에 건데. 실제 네, 레바논 그 기독교 민병대가 네네. 저질렀던 일에 기반했던 그 자체가 이제 큰 도화선이 됐는데 네. 어쨌건 어떤 버스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 어떤 그 죽음이 묘사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워낙 극적인 장면이라서 총을 쏘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묘사하느냐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장면 역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니 빌레브가 까마득하게 먼 거리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다음 총소리와 그리고 쓰러지는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인물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충분히 먼 익스트림 롱쇼트로 찍혔단 말이죠. 적지 않은 감독들은 그 순간 쓰러지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역시 드니 빌레브는 그런 소재를 다루면서도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저는 그 일단 빌레브 영화들이 스타일도 참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촬영 감독의 몫일 수도 있겠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이동할 때 그 긴장감이 굉장합니다. 특히 줌인할 때. 그렇죠. 줌인을 급격하게 하지 않고 아주 서서히 줌인을 하게 되는데 이 줌인 장면을 딱 보게 되면 정말 어떤 진실의 핵심 속으로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 그을린 사랑하고 프리즈너스는 촬영 감독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 줌인이 다 있어요. 프리즈너스에도 약간 그 살짝 들어가는 줌인 같은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두 개의 세계를 살짝 엿보는 것 같은 아니면 한 발 다가서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주민이 둘 다 있더라고요. 그 주민을 할 때 장면들이 다 좋긴 한데 특히 첫 장면. 첫 장면에서 또 레디웨이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레디웨이드 노래가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사실. 일본 영화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데 레디웨이드의 음악이 쓰인 장면으로 치면 저는 예전에 시클로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크립. 네, 거기서 네. 크립이 나오는데 네. 쓰였던 그 크립 장면 이후에 가장 레디오헤드의 음악을 잘 쓴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첫 장면이 주는 굉장한 장면이 있는데 그건 최고인 것 같아요. 크립은 워낙에 약간 음악 자체가 네,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노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하기도 하고 덜 유명한 데다가 이 노래의 가사와 맞아요. 이 영화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구의 군대인지에 맞아요.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라디오헤드가 나오는 순간 그리고 그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아이들이 머리를 깎이는 장면을 보여주는 순간 아, 이거 대단한 영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저는 영화를 보고 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까미의 말이었습니다. 까미의 어떤 말 중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삶에는 두 가지 순간이 있다. 증언해야 할 때와 살아야 할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약간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이 영화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증언이라는 거예요. 워낙 끔찍한 비극이 있었는데 끔찍한 비극이니까 쉬쉬하고 묻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증언을 제대로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하고 거기서 고쳐서 뭔가를 하도록 하는 데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윤리적인 핵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 속에서 나달이라는 인물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살기를 멈춘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느가 그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수학자일 텐데 그 설정이 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혼돈의 세계, 혼란스러운 세계에 과연 우리가 1 더하기 2를 2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계산되는 어떤 게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물음을 계속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비밀을 알 때도 그렇고 수학적인 그 대화를 하게 되죠. 용어를 하게 네. 되고 이 모든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포장한다는 것도 저는 중요한. 그러고 보니까 컨택트의 수학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네. 그을린 사랑에서부터 이미 어떤 복선이 있지 않았나. 수학자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 중독자예요. 그래서 네. 망간.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그 직업이 중요한 것처럼 나왈의 직업도 중요합니다. 나왈이 공증인의 비서거든요. 그렇죠. 공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증언하고 관련이 있고 네. 그런 속에서 공증인의 비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갖고 있던 자기의 비극을 증언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사실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편지를 쓰게 하고 네. 직접 레바논까지 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찾도록 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진실을 캐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흥미롭게 설정이 돼 있어요. 나왈이 비서로 일했던 그 공증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공증을 한다는 건 신성한 일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주고 이루게 해주는 건 굉장히 신성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 영화가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비밀을 맞습니다. 약속을 네. 지켜주는 일, 이게 얼마나 신성한 일인가에 대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세 편의 쟁쟁한 영화 중에서 네. 가장 좋았던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이번에 다시 다 봤는데 저한테 가장 큰 울림을 줬던 영화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또 한 번 큰 울림을 줬던 영화는 그을린 사람입니다. 그을린 사람 다시 보니까 정말 품격이 있고요. 네. 그 세 편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뭐 어떤 끔찍한 장면이 나온다든지 하지 않는데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다 보고 나면 내부에서 들끓는 뭔가는 있어요. 그래서 좀 끔찍한 거 보기 힘들어하시는 분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영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고의 장면은 시카리오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장면들. 고속도로 국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액션 신들 그 장면들을 저는 최고 장면. 고속도로에 충격을 벌이게 네. 되면 굉장하죠. 네. 장면 최고 장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Gun left. What are the rules here? Move. Wait. Move again. No. Quiere morir. "저는 세 편 중에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프리즈너스는 조금 덜 좋아하고 네. 좋지만 나머지 두 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시카리오를 고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최고작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제 생각엔 드니 빌레브는 시카리오를 넘어서는 장면이 영화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최고작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시카리오를 고르고 싶고요. 최고의 장면은 저도 역시 시카리오에서 역시 또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했던 국경을 넘어서는 장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 차가 이렇게 질주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와, 정말 굉장하다라고 제가 완전히 반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겠습니다.
블레이드 런너가 이제 그러면 최고의 영화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겠죠? 네. 향후 또 워낙 그 다음에 오로 시작하는 영화에서 제가 보기 대박을 치지 않을까. 사보타지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화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니 빌레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작품의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해드렸습니다. 다 멋진 작품들이고요. 모두 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